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지혜도 청결도 톡톡 톡톡. 네, 안녕하세요.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예, 지난 약 5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앞에 방송 녹음이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유익했으나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저희는 연달아서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은 일주 후에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전 찬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네, 5분 동안 저희가 잘 쉬었고 오늘은 입양교육 경험이 많으신 김인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윤정은정맘님이십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가정에 입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가족 소개를 한번 해줘 보실까요? 입양 가족이 되고 보니까 어디 다니다 보면 제가 딸만 둘 있는 사람처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러니 윤정은정 맘입니다로 이제 고정이 되는데 저 남편이 있고요. 서른 먹은 아들, 둘째 아들은 28살. 그리고 2002년 윤정이 입양했고 2004년 은정이 입양해서 15, 13살 되었습니다. 네, 첫째 딸 윤정이 입양할 때 엄마가 44살이었어요. 44살. 둘째 아들이 그때 13살이었죠. 13살. 네, 그래서 제일 큰 오빠하고 은정이하고 나이 차이는 17살이에요. 와, 17살.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은데 육아가 쉽지 않잖아요. 40 중반에 육아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애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상한 사람이 될 텐데 입양에 대한 마음이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 중학교 때 학교에 헛소문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교장 선생님이 입양을 해서 키우신다 이러는 소문이 나서 한번 그 댁에 가서 좀 확인을 해볼까 하고 교장 선생님 댁 앞에 가서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근데 집 안에 결혼 안 하신 분인데 아이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 입양을 하신 것 같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입양에 대한 선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아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다음에 입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막연하게 가진 거는 중학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입양 이야기를 또 가족들에게 한 계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원래 가장 먼저 남편이랑 입양 이야기를 꺼낸 거는 큰아들이 돌쯤 됐을 때 돌 때 남편이 입양 가족 이야기가 연말에 이제 신문에 난 걸 보고 아, 우리가 받은 교육의 정도나 뭐 나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입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남편이 먼저 꺼냈어요. 남편이 먼저 꺼냈는데 그럼 우리 다음 주쯤 입양 신청을 하러 가보자 얘기를 했는데 집안에 뭐 일이 있어서 뭐 바쁘고 한 주, 두 주 미루다가 둘째 임신된 걸 알았어요. 사이가 좋았구나. 예, 그래서 입양을 하면은 뭐 쌍둥이처럼 키울 수도 없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때 좀 잠시 마음을 접었었죠. 네. 마음을 접었다가 살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그래서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인데 가족회의다가 아, 우리 가족이 더 있으면 좋겠지 않니?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상하게 우린 여동생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 로망남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엄마가 낳지 않고 입양하는 건 어떨까 했더니 굉장히 정말요? 좋아하더라고요. 회의를 일단락 하고 났는데 이게 편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도 입양하기 전에는 편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키울 수 있을까? 차별하면 어떡하지? 정말 이쁘려나? 뭐 이런 것들 염려했고 좀 차일피일하다가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작은아들 중1 때 어느 날 불러 모으더라고요. 부모님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네. 네. 전에 가족회의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해놓고서는 왜 여태 소식이 없으십니까? 거의 따지는 발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 이거 아이들한테 실언을 했구나. 그게 4월 초였는데 바로 진행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더 머뭇거리다가는 진짜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입양을 한 게 오빠가 입양을 했네. 그러네.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 자기는 그런 적 없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어떤 입양 가족한테 들었는데 그 가족도 아들 둘 키우고 있었는데 입양을 하고 싶었대요. 윤정이보다 나이가 많아요. 큰 아들이. 근데 아들 둘 키울 때 입양을 하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어떤 보육사님이 딸은 안 된다고. 딸 안 아들이 된다고? 둘이 있기 때문에 아들만 입양할 수 있다고 해서 나 아들 셋 싫어요. 그러고 왔대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다시 알아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딸을 결국 입양하셨거든요. 근데 그 댁은 입양한다고 찾아갔을 때 아들 둘 있는 집에 딸을 입양 저희는 주셨나요? 마음 뜸들이기 싫어가지고 홀트에 전화를 해갖고 입양 신청 서류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홀트 가기 전에 이미 건강검진 다 해서 서류를 해갖고 갖다 제출을 했거든요. 갖다 제출할 때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딸아이 입양이 많아서 또 성비 맞추는 이런 것도 가끔 체크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 때는 오히려 아들 입양이 맞아요. 많았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딸 입양한다 그랬을 때 흔쾌히 좋아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그 편견이 있구나. 안 된다는 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어서 아들 있는 집에 딸 입양은 위험해서 안 된다고. 뭐야? 그러니까 그게 근데 보육사님마다 그 상담사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었나 봐요. 어떤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그런 예전에 있었던 문제이겠죠. 네네. 그렇게 입양을 진행하실 때 나이가 이제 어쨌든 그 아들도 많이도 컸고 내 나이도 작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쵸. 그런 부담이 없으셨나요?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또 많이 염려가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원더우먼 수준으로 체력이 좋아요. 좋아서 지금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겁이 없었죠. 겁날 게 없었어요. 원래 되게 예쁘신데 동안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른 살 아들이 있다고는 전혀 안 믿겨지고 중학생 엄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입양해서 자녀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좀 젊어진다는 그 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 입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주변의 반응들은? 친척들에게 넌지시 얘기를 해봐서 한 사람이라도 찬성을 하면 우리 그냥 바로 고고 하자 해서 명절 때 모였을 때 아 우리 입양하면 어떨까 이러고 남편이 슬쩍 운을 뗐는데 한결같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낳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그러지 말고 니네 빨리 하나 더 낳아라. 제 애도 쑥쑥 잘 키우는데 하나 더 낳으면 되겠다. 딸 낳으면 되겠네. 막 이러면서 다들 진심으로 얘기했지만 저희는 조금 심각했었죠. 속으로. 사실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 모르게 제가 임신한 걸로 해서 윤정이는 집안에서만 몰랐었어요. 정말요? 네, 교회 분들이나 친지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또 뭐 사연이 좀 있어서 시부모님들하고 친척들하고 좀 못 볼 상황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못 볼 상황이 좀 6개월 정도 있었어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윤정이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럼 언제 터뜨리셨어요? 궁금하다. 윤정이 돌잔치 할 때까지도 모르셨고 은정이 돌 즈음 됐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은정이 돌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됐는데 또 쭉 연락하기도 좀 애매하고 친척들한테는 우리 애 잔치에 조촐히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하고 은정이 돌 치를 때까지도 가족들은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실 즈음에 너무 속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게 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 귀에 전화기를 대고 그때 제가 아버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했지 가족들은 몰랐는데 저희가 입양한다고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아기를 보여드렸는데 내 눈은 못 속인다. 너무 남편이랑 닮았다. 끝끝내 안 믿으시는구나.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머. 근데 40 중반에 아이 낳는 것도 여성한테 흔하진 않은 일인데 차라리 근데, 그걸 입양보다는 그걸 믿으셨다고요? 남편이 밖에서 나온다. 아이 웃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좀 그러셨었어요. 사무제 때 형제들이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니네 솔직히 말해봐라. 엄마는 분명히 밖에 자식이다라고 하고 니네는 입양했다고 하고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했더니 이제 뭔가 사연이 있어. 뭔가 사연이 있구나 까지였죠. 근데 윤정이도 입양했습니다 하니까 식구들이 다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친척들한테 얘기를 했고 친정 엄마만 아셨었어요. 와. 근데 친정 엄마는 처음에는 입양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 때문에 니네 잘 생각했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입양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인생은 어쩌고 그러게. 애만 키우느냐. 맞아. 근데 사실 남편이랑 주말 부부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애들 중학교 다 보내고 엄마들이 이제 막 밥 모임도 하자고 그러게요. 저녁에 부르고 막 하는데 나는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게 좋겠다. 계속 입양을 마음에 주시더라고. 사실은 이제 막내딸 그 비밀을 좀 알려다오 했는데 네. 완전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위에까지 상당히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놀라셨어요. 가족들 반응이 저희 가족들 중에서 애들 큰 고모가 유난히 저희한테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됐다는 거지? 했더니 사실은 니네는 입양했다고 하고 엄마는 내 눈은 못 속인다. 입양한 딸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니네 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친척들 모였을 때 윤정이가 고모 하고 달려들면은 얼른 안아주면서 아이고 은정이가 마음에 걸린대요. 아, 저 녀석은 입양한 앤데 내가 쟤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되지 않을까. 또 은정이가 먼저 나와서 은정이를 안아주면은 그래도 저게 내 친족한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인젠 그런 부담 없이 똑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러시면서 정말 후원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에 처음 입양 가족 이런 경우 아니셨어요? 처음은 아니고요. 주변에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난 집은 한 집, 두 집 요 정도인데 제가 입양을 하고 나니까 한 집, 두 집 사실은 우리도 입양했어요. 그래요? 이런 집도 생기고 넓은 의미의 입양 가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친척들 손에 자랐거나 그래요? 새엄마한테서 컸다거나 이런 경우가 무슨 많더라고요. 우주별에서 살았나 봐. 왜 선한 동기로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 많다고 그러니 저는 자라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공개하고 나서도 입양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다지 한국 내 저의 사회에서는 제가 유일했어요. 주변에. 저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윤정이가 입양에 대해서 입에 올리면서 크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나타나세요. 그래요? 사실은 나도 입양 가족인데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비밀 입양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해서 이렇게 못했는데 속이 상하다. 아직도 말 못했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 또 있고. 2번부터 사야토 토토. 세 자녀도 사실은 버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입양을 해서 굳이 네 자녀를 만드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 윤정이를 키우면서 아 얘가 오빠가 둘이 있기는 해도 13살, 15살 많은 오빠. 그러면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얘 오빠들이 오빠 같을까? 그치, 아빠가 셋이지. 아빠 같은, 아빠 같은 오빠인데 형제라는 느낌이 정말 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너무 외롭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얘가 부모를 일찍 떠나보낼 확률이 훨씬 더 많은데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좋은 신우올케 사이가 되면은 또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얘 너무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남편 경제력도 생각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올라가고 하니까 고3 엄마는 뭐 어쨌든 저쨌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애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했는데 어느 날 식탁에서 또 아들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큰아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학교에서 이제 남녀공학이니까 애들을 보면은 여자애들은 여동생이나 언니하고 뭐 어떤 때 쉬는 시간마다 똑딱거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게 뭐 중요한 대화는 아닌데 남자애들처럼 그냥 이게 아니고 제잘제잘제잘 하는데 내 동생이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가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머. 엄마 제가 오빠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데 다른 집 형제자매처럼 그런 오빠가 되어주긴 힘들 것 같다고. 그때 우리 아들 고1이었거든요.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동생만 신경 쓰시고 동생을 하나 더 보시면 어떻겠느냐. 진짜요? 네, 대단하다 진짜. 네, 그랬어요. 고등학교 남자애가. 그랬더니 이제 중2였던 동생이 둘째가. 엄마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애를 둘 키우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거드는 거예요.
새 남자가 사실 난 생각하는데 나는 주말에만 오다시피 하고 당신 혼자 애 키우다시피 하는데 고등학생 애들 데리고 딸을 하나 더 키우란 말을 참아 못했다. 저도 온 가족이 아파. 저도 사실은 당신이 그 경제적인 책임이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 이 가족 무슨 배려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날 아침 식사 시간에 결정이 그랬구나. 됐어요. 와, 정말 사실은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아.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는 주시는 마음이다. 그게 넷이 똑같이 그렇다. 다들 그날 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자. 네, 혹시 그 첫째 아들 27살 연하 딸도 됐습니다. 나 레아 아빠한테 맞아 죽을 일 있나. 아, 그런데 아니 동생으로 예뻐해 줄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윤종이가 어쩌면 저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었군요. 집안 분위기가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구나. 엄마죠 엄마. 제가 아들 자랑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네. 중3 때 입양할 때 지금 얘기하면 자긴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았대는데 입양 신청하고 제가 이제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서 물어봐 그랬더니 엄마 입양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 미혼모가 지금 아기를 임신하고 태중에 기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 그 생각은 사실 깊게 안 했었거든요. 그렇지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배에 있는 점을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뭐지? 엄마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늘부터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다. 아 이게 나는 그냥 입양을 하겠다고 어떤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들의 마음을 만지실 줄은 몰랐어요. 어른보다 놀랐어요. 그걸 지금은 섬세하게 생각하더니. 지금은 그 얘기하면 다 잊어먹었다 그러는데 예, 어쨌든 저는 그래서 진행하는 동안도 굉장히 감동받은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큰아들 여자친구 있나요? 이렇게 상한 조각은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생각은 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입양을 진행하면서도 아, 우리 아이가 어떨까? 언제 만날까? 저도 뭐 그랬어요. 어떤 병이나 뭐 키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들 둘을 키우다가 딸 키우게 됐을 때 그럼 그 엄마의 기분 어떠셨을까요? 진짜 궁금하다. 저 이거 궁금해요. 다르잖아요. 일단 좀. 팔이 느끼는 무게가 달라서 그래요. 여자 애기들이 좀 작잖아요. 작은 데다가 윤정이가 또 뼈가 좀 가늘은 편이고. 아니 팔이 뭐예요? 발로 키운다 그러던데 셋째는. 아, 안 그래요. 우리 언니가 야 셋째는 발로도 키워 그랬는데. 그래 이제 계속 키를 때 얘기고. 저 사실 애 키운 지 13년 만에 그렇죠. 애를 다시 키우니까. 그러네. 제일 큰애 키울 때보다 육아서적 더 보면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죠. 감을 잊어먹은 걸 되찾으려고. 그래서 헬스장에서 허리 근육과 팔 근육을 기르기 위한 운동도 하고 육아서적 읽으면서 엄청 준비했어요. 와, 40인데. 저보다 나으시다. 그때가 44시니까 이제 점점 떨어질 때가 되니까 좀 준비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 방송에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각오해야 된다는데 정말 그 각오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딸 둘을 입양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시기가 혹시 언제 있으실까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둘 한 개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보다는 둘을. 하나 한 거보다 둘.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딸들도. 윤정이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입양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나 입양해준 것보다 은정이 입양해준 건 진짜 더 고마워. 근데 은정이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양한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늘 든든하고 의지가 된대요 둘이. 찌그럭찌그럭 싸우다가도 어쨌든 그런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지들끼리 뭔가 끈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입양하신 부모님들이 아이 한 명 입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형제를 또 입양을 하는 게 좋겠다. 부모가 떠나도 남는 거는 같이 입양한 형제에서 둘이 둘 하시는 경우가 참 같아요. 많죠. 진짜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그 두 아이가 성향이 되게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완전 다르죠. 저는 사실 지금 레아 키우고 둘째 입양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둘이 너무 달라서 제가 바라는 그 유대가 안 될까 봐 둘이 너무 달라서 투닥투닥만 하지 나는 의지대라고 한 명 더 입양하는 건데 둘이 달라가지고 안 될까 봐 걱정하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지네요. 자매나 형제 없으세요? 저요? 있죠. 똑같으세요? 아, 다르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유대감이 없으세요? 아 있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딱이네.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출산을 하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 입양을 할 때는 다르면 나 적응을 못할 것 같아라는 걱정이. 근데 유전자를 커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라가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지. 유전자만 뭐 갔다 오려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양육 태도도 관여가 될 거고 두 사람이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렇죠. 뭐 생각이 그럼 들어요. 그 둘은 되게 좋고 오빠와 이 둘의 관계는 어때요? 어디 딱 나서면 큰아들은 윤정이를 목마 태우고 가고 있고 목에다. 어릴대요. 작은 아들은 막내를 목에다 얹고 가고 있어요. 뭐야 이 집 동화야? 와.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저랑 손잡고 가고. 뭐야? 거기다 손까지 잡았어. 그리고 이게 이상적이구나. 애들 한 열몇 살 키우고 그 밑에 딱 입양하는 게 이 그림이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막 하이가 그런 게 저희가 좀 이상적인 편이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아들들 딸들 방송에서는 좀 이상적인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아니긴 한데 어디 갔다가 오면 집 근처에 오면 은정이가 잠이 들어요. 진짜 잠이 드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내리기 귀찮아요. 오빠가 안 와요? 그러면은 오빠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의 그 스칼렛을 엎듯이 네, 그렇게 딱 안고 집에 가서 침대에 딱 내려놓으면 깨요. 그걸 아직도 빙센서, 해요. 6학년 막내로서 자리가 누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재밌어요. 유대관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낳은 자식이랑 입양한 자식이랑 뭐 차별하고 뭐 이런 거 저 차별해요. 저 진짜 차별해요. 그게 자식이 여럿이다 보면은 이쁜 짓 하는 놈이 이쁘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힘들어 했구나. 네. 말 안 들으면 정말 미워요. 정말 미워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미워도 또 봐야 되니까. 낳았느냐 입양했느냐 이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해나는 날 있고 흐린 날 있고 비 오는 날 있더라고요. 아 그런 차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태 앞에 방송에서 그렇게 잘 이야기해 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차별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입양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미운 짓은 미운 거죠. 그렇죠. 미운 짓이 미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아이가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는 내가 안 낳은 자식이니까 너는 다시 뭐 다른 데로 가라거나 이런 생각은 그거는 아닌 뭐, 거죠.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오해를 자기만 해봐. 아니 근데 저희 입양 가족 중에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이제 출산을 했고 셋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둘째랑 셋째랑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둘째랑 셋째가 싸운 거예요. 몇 살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싸움할 당시가 초등학교 6살 초등학교 한 3학년 요 정도 됐을 때인데 둘이 싸우더니 둘째가 막 당당하게 와갖고 엄마 제 홀트 다시 보내 이랬대요. 어머. 이제 엄마가 이제 지역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 교육도 서로 하고 했던 게 있으니까 알았어 네가 보내라면 보내야지. 그랬대요. 그러면 다 불렀대요 애들을 다. 얘 다시 보내기로 했어. 일단은 제일 큰 애 너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 일단 1번부터 해결. 형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너 들어와. 너까지 들어오면 내가 제일 보낼게. 야, 그 엄마 참 지혜로우시다. 센스 대단하시다. 그 이후로는 애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불러놓고 이건 입양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약속을 다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좋은 점들이 참 많고 그 우리 아들들도 잘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40대에 내가 아이를 입양을 했기 때문에 두 딸을 키우면서 걱정되는 부분 혹시 없었습니까? 가장 큰 부분은 내가 이 아이들을 몇 살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뭐 많이 가봤자 얘네들 40 중반 정도면은 우리는 세상에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거기에다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은정이가 6학년이니까 고등학교만 맞춰준다 하더라도 6년 정도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57세니까 60대 중반까지도 한참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입양 가족들한테 뭐 양육비 지원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막 할 때 속으로 그래요. 얘가 만약에 정말 대학 가고 싶어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라면 그때쯤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참 좋겠다. 오히려 이제 부모들이 그쵸, 도움이 필요하죠. 그때 도와주면 좋겠다. 부모의 능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조금씩 내야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약간 반감이 있었어요. 약간 불편한 거예요. 대학 등록금 네. 지원 이런 거. 아니 우리 부모 열심히 벌고 있고 내 애인데 내 교육 시키는데 자꾸 돈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우리만 특별히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입양하신 분들 꼭 도시가 아닌 좀 지방에 사신다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자녀를 대학 보낼 시점에 가면 이미 은퇴 후고 그때 그렇죠. 자기 은퇴 설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때 자녀 교육을 하려다 보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윤정은정 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막 뭐가 되게 빈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 그렇죠. 되게 잘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도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면은 애들 대학 갈 때 되면은 경제력이 보장받을 그렇죠. 수 없는 나이가 되거든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로 얘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 뭐 누구나 다 뭐 입양 가족이면 모두 다 이게 아니고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죠. 이병통 사양터 다다. 그러면 그 두 딸을 입양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어릴 적부터 그 입양 사실을 공개를 하셨죠? 언제부터일까요? 사실 처음에 입양을 하고 내가 공개 입양을 해서 얘를 입양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윤정이를 안고 집에 들어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요. 현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얘가 느끼는 냄새가 다르고 소리 들리는 게 다르고 할 텐데 이 아기가 정말 마음이 편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젖병을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방금 먹여서 배는 부를 텐데. 부를 텐데. 해결되지 않는 욕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불안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안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방, 주방, 오빠들 방 다 소개를 했어요. 아기한테. 여기는 안방이고 네가 잘 침대고 엄마 아빠는 여기서 잘 거고 쓸데없이 다 줄줄줄 설명을 했어요. 안고 다니면서 애기들 처음 오면은 대부분 그렇듯이 엄청 울었거든요. 네, 밤에 새벽에 2시, 3시 이렇게 막 울다가 낮에는 좀 지쳐서 자는 것 같고 밤낮이 좀 살짝 바뀌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그냥 혼자 또 주절주절 애기한테 알아듣거나 말거나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런 마음으로 입양을 했고 너를 만나게 됐고 내가 이제 너의 엄마고 너는 이 집에서 계속 나랑 같이 살게 될 거고 내가 널 안 울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 엄마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얘가 뚝 그치는 거예요. 뭐 진짜 신기하게. 이건 입양 가족들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눈을 빤히 쳐다보는데 왜 사람들 눈싸움 할 때 서로 기싸움 눈싸움 하는 것처럼 눈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눈이 힘이 쭉 빠지면서 잠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안 울었어요. 정말요? 그날 이후로 안 울었어요? 네. 뭔가 수용이 된 거였나 봐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나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아예 우연의 일치지. 저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날 그 눈빛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안 울었다고 하고 그 눈빛이 여태 기억나시고 너무 놀랬어요. 이게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미련한 짓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안 맞다. 안 맞다.
입양 모임은 언제부터 참석하셨어요? 입양 모임은 지역 모임 뭐 이런 입양 거? 모임은 홀트가 사옥을 좀 옮긴 일이 있었어요. 네네. 옮긴 일이 있는데 그냥 선생님들한테 사무실 옮겼는데 놀러 가도 돼요? 그랬더니 아 그러지 않아도 놀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럼 초대하시면은 음식 해가지고 갈게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고도 좀 음식을 한 가지씩 해오라고 해야 되겠네. 이러셔가지고 갑자기 입양 가족 모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3번에 우리 말고 세 집이 더 산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때 3번은 사셨고 예, 입양 가족이 있다? 네. 예, 우리까지 네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남편이 그래도 당신이 제일 나이 많은데 집에 언제 초대해서 차라도 한잔 낮에 마시지? 애기 데리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요. 해서 시작한 게 3번 지역 모임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윤정은정맘님께서 오랫동안 유수년 캠프를 맡아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해서 하셨죠? 원래 자조 모임은 그런 거잖아요. 네. 아쉬운 사람이 다리 긁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또 반편경 강사로도 활동을. 윤정이를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크다 보면은 엄마가 아닌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반편견 입양 교육 그때 이름도 몰랐죠.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입양 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는 초등학생이 윤정이밖에 없으니까 뭐 캠프군 뭐고 할 만한 배경이 안 됐는데 우리가 요 밑에 애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묶어서 하면 되겠다. 근데 은정이랑 나이가 2살 차이라 은정이가 같이 낀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생이 없는 자리에서 뭘 하면 좋겠다. 동생이 없는 자리에서 뭘 하려면 지금밖에 시간이 없구나 해가지고 윤정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유소년 캠프를 저질러 본 거예요. 아우, 대단하시다, 진짜. 저질러 본 거예요. 한 사람에서 선구자 중에 대단하시다. 한 분이네. 저는 아까 사실은 언제부터 놀랐냐면 그 홀트 사옥 이전하고 놀러 가겠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냥 케이크 사들고 가지 뭘 음식을 해갖고 가요. 그래서 아니 애 키우는 엄마가 음식을 해갖고 가요.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유소년 캠프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유소년 캠프를 하는데 혼자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역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온이 엄마가 이제 언니 내가 그럼 도와주겠다고 해서 유소년 캠프는 제가 다른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유소년 아이들을 맡겼고 왜냐하면 부모가 교육하는 것보다는 누군가한테 외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외부에 맡겼고 애가 더 많잖아요. 부모보다. 언니를 따라온 동생들도 조금씩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온이 엄마하고 둘이 그 밑에 아이들을 입양 동화를 읽어주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입양 동화로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유소년 캠프를 겪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께는 제가 이제 따로 만나서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아이들이 친해지는 게 목적이었고 몇 년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지금도 네. 진행 중인가요? 홀트 한사랑에서 이제는 유소년 캠프를 맡아주셨던 분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워서 지금 가족 캠프와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죠? 윤정이가 2학년 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2학년 때는 그 구성원끼리 친해지는 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서로 좀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한사랑회는 그 캠프도 많고 모임도 많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지금 중2, 중1 애들은 많이 친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일 때 한번 점검을 하고 싶어서 얘네들만 따로 모았어요. 프로그램을 종이 쪽지에다가 여러 가지 제목을 적었어요.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슬펐던 일, 뭐 친구한테 입양 관련해서 들은 질문,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을 뽑아서? 가운데다 모아놓고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나온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였는데 한 아이가 질문이 뭐였냐 면 입양 때문에 속상했었던 일이 있는가 캠프 오기 전날 친구가 입양 아이인 주제라는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자니까 그래 그런 질문을 들었어. 그러면 돌아가면서 만약에 네가 이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너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니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격려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정말 그 모범적인 답안 있잖아요. 네가 입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입양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나 같으면은 화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그 친구한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네가 다시 걔가 입양아인 주제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다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입양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시 설명을 하면서 걔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땐 내가 화가 났었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낳아주신 엄마가 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엄마 너무 좋아서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생각도 안 나고 별로 기분 안 좋다고 엄마 생각하면 나는 별로 이 다음에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는 마이크를 또 돌렸어요. 아이들마다 생각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금 있기까지 낳아주신 엄마가 입양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다 생각한다 감사하다라는 애도 있고 또 어디는 난 너무 보고 싶다라는 애도 있고 마지막 네 생각을 정리해봐라 라고 했더니 아 낳아주신 엄마가 분명히 나에게 해주신 일이 있다는 거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또래 모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얘네들이 이 다음에 더 크면 자기들끼리 의지가 되고 마음을 풀어가고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또래 모임이나 지역 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캠프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홀트 한사랑에서는 연말 송년회 할 때 입양 홍보대사라고 해서 그 임명장을 수여를 하고 있는데 네. 윤정이 윤정이도 받았죠. 네, 받았죠. 네, 받고 나서 그 친구들의 반응은? 종이를 주는 건가요? 상패예요. 상패처럼 생겼어요. 상패. 피아노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받고 이게 뭐야? 라고 했지만 싫은 눈치는 아니었어요. 지난번 홀트 한사랑의 캠프 때 그걸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애들 보고 받은 거를 갖고 오라고. 갖고 와서 입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 반편견 입양 교육, 입양 홍보대사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애들이 의외로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좋아하면서 나는 이제 홍보대사다. 나보다 더 입양에 대해 잘할 수는 없어. 굉장히 으쓱하더라고요.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집에 이제 그 패를 두 개를 놨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놀러 오고 했을 때 입양된 줄을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공개. 때 놀다가 가고 했는데 너 입양하였어? 이러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럼 너 우리 집에 왔을 때 그거 못 봤어? 집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야 너 좀 잘 보고 다녀. 이걸 내 입으로 일일이 얘기해야 돼? 막 이러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입양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입양으로 인한 자존감을 또 세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 할 때 이제 제가 풍선 마술 같이 하거든요. 아우 이분 별거 다 하시네요. 마술도 아니에요 그거. 풍선 안 터지게 하려면 테이프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안 터지잖아요. 풍선에 테이프 하나 붙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빠지긴 한다. 바람이 빠지긴 하지만 팍 터지는 일은 없다. 입양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다. 너희들이 누구한테가 찔렸을 때 너희들이 팍 폭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터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얘기를 하면 애들이 정말 그렇게 수업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들이 궁금해하고 예, 아니 지난주부터 계속 느꼈는데 되게 타오랑 강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메타포가 되게 직관적이고 오래 남아요. 잔상이. 잊어버리지 않게.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사셔. 네. 그러니까 저는 반평견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모였는데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저랑 같이 되게 앞에 놓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홀트에서 홀트 한사랑에서 봉사하시면서 쌓았던 노하우가 있는 그거는 잘 몰랐고 그 옐로 마마가 얘기하셨듯이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가 적절해요. 이런 게 아이들한테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걸 정말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양 홍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양 교육 그 커리 짤 때랑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저도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한폭탄 그거 하나. 씩 빼는 거랑 휴지 버리는 거랑 방금 풍선 네. 딱 기억나 어떻게 이방 톡 하얀 톡 토톡
아, 그러면 지금 큰딸 윤정이가 중학교 2학년이죠. 네. 네.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네, 중2 우리 네. 사춘기가 궁금합니다. 사춘기 6학년 때 했어요. 오. 6학년 좀 빨리 했어요. 아.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어깨에 붙어서 떼줘도 막 싫어하고 했는데 작년까지 조금 약간 얘가 복닥이는구나 했는데 올 봄에 엄마 나 사춘기 지난 것 같아. 피어나서 꽃잎이야? 그래서, 어? 야 자기 입으로 사춘기 지났다 그러는 걸 어떻게 믿어야 돼? 그랬더니 엄마 믿어도 돼. 내가 작년까지는 사실 엄마가 뭐라고 안 해도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욱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지 좀 한참 된 것 같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그게 옳은 소리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할 만한 여유가 좀 생긴 걸 보니까 사춘기는 지난 것 같아. 엄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부터 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일단 흥분이 좀 가라앉았다 그러더라고요. 윤정이가 입양하기 때문에 유난한 뭐 특별한 다른 사춘기를 보냈다고 생각 드시진 않으세요? 맞아. 많은 입양 부모님들이 그것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도 그래요. 생각할 거리가 좀 더 많았다고. 아 그래요?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입양했다는 것 됐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생각할 게 많았다고 그러고 엄마 누가 나처럼 유소년 캠프 뭐 애들 모임 가본 애들이 누가 있겠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지. 이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입양됐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기회를 누리는 것 같다고. 아, 네. 기회를 누리는 것 같다? 네네. 어. 나는 정말 추억해야 할 또 한 명의 엄마가 있다는 거 말고는 축복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와. 야,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이제 윤정이를 잘 키우신 분이 또 일을 계속 벌리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큰딸 윤정이와 띠가 같은 12살 어린 그 말띠 아이들을 그 가족들을 집으로 초청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어떤 교육, 나의 목마름 받아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 늘 그렇게 지혜가 뚝뚝 떨어져서 나한테 다가왔던 게 생각이 나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쓸어 모아서 잘 담아놓으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윤정이 기준으로 4살 때 요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3살 때 준비를 시켜주면 좋겠다. 1살, 2살은 사실 별 의미 없고. 어리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말띠를 챙겨주면 되겠더라고요. 저희 레아 말띠잖아요. 네. 아.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윤정이가 말띠인데 사실 말띠 친구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모임에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하다가 결국 다 끊어지고 늘 윤정이는 딱 동갑 친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띠동갑이니까 한번 챙겨볼까 그래가지고 윤정이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엄마 너무 좋은 생각했다고. 애들은 왜 이래. 엄마 너무 잘 생각했다고. 그래서 엄마 애기들 그만할 때 얼마나 고민들이 많으시겠어. 애들 다 잘 클 텐데 지금 막 이쁘기만 해가지고 요거 나중에 고민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들이 많으시겠어. 은정이도 엄마 그런 애들 보면은 아유 쟤들도 크면서 걱정 많겠지. 안쓰러운 마음이 든대요. 우리 친정엄마가 하는 말 같아. 엄마가 도와주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 그거 하면 너는 뭘 할 건데 했더니 그럼 애들 우리가 봐주지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역 식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지역 식구들도 또 흔쾌히 그러면은 언니는 그 엄마들한테 전하고자 하고 싶은 말만 준비하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교육자료는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한 명이 그 파일을 가져가서 이제 촥 뽑아갖고 나눠줄 만큼 만들어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사 준비, 뭐 설거지, 애 봐주는 거 뭐 이런 거 다 도와주고 해서 시작하게 됐죠. 그날 왜 좀 상상 이상의 큰 사랑을 받으면 이게 뭐라고 설명 안 되는 충만함, 행복함 네, 그런 거 있죠. 아니 내가 가족도 아니고 제3자 타인에게 언제 이렇게 헌신적인 이상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나?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왜 갑자기 집을 비워주고, 솔직히 그때 아이들의 나이가 2살이었는데, 2살 아이들이 모여서 집을 난장을 피우면 얼마나 피워요. 정말 다 왔으면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오세요. 그냥 다 오세요. 편안하게 오세요.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애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저희가 애도 봐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서 집을 내어주시고, 막상
갔더니 정말 감동스러웠던 게 안양 지역. 거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계속 설거지 하시고 계속 음식 하시고 또 윤정이 은정이는 풍선 불고 봉숭아물 들이면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놀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들은 딱 자리에 모아놓고 진짜 그때 우리가 갈급했던 수많은 아까 와 그런 편견,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쭉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되게 여러분들이 우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네, 많이 울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필요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선배가 끌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양새 자체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버적버적 두 살짜리 애 키우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게 그냥 키워줬어. 오기만 해. 덩치 큰 사랑을 펑 하니 얹어주고 아무 대가도 없이 잘가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가 됐는데 집에 오고 나서 저희 엄마, 신랑, 교회 모임한테 이런 사랑이 있더라. 이런 어른이 있더라, 이런 모임이 있더라를 얼마나 자랑했나 몰라요, 진짜로. 왜냐면 입양이라는 문화 하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고 선배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입양계에 계셔, 이 자랑할 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입양 선배들 다 부담되는 거 사실 안 돼 이건 너무.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현장 증언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다음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지금 이미 답을 다 말씀하. 아, 그랬어요? 아, 네. 너무나 생생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큰 사랑을. 그때 그거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말띠 모임이 진짜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때 만났을 때는 사실 너무 대면대면 했어요. 대면대면하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서먹서먹한데 그 다음 모임 때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 모임 때 조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더니 지금은 한 세네 번 모였나요? 너무 제일 가족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끼리도 우리가 평생 갈 친구들이잖아요. 아이들도 네. 평생 갈 친구들이고 같이 고민해요. 막 이렇게 했고 또 그 첫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띠모임 장을 네. 하시겠다는 맞아요. 그분이 알고 봤더니 레크레이션 동아리 출신.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많은 희생을 해주시고 진짜 감사하게도 아니 이런 모습을 볼 때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시 그럼요. 저 뱀띠 모임에도 불려가서 한번 했고 한국입양홍보회 저희 지역 모임에서는 처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없다고 그래서 한번 준비한 거 계속 하니까 저는 사실 크게 부담은 안 됐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입양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잘 잡아주시니까 입양 부모로서도 굉장히 편안해질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꿈은 우리 윤정이가 잘 자라는 거죠. 우리 네. 윤정이 윤정이가 잘 자라는 거고 혼자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이웃들과 함께 사실 입양 가족뿐만 아니라 윤정이가 그래 엄마 나는 입양됐다는 그 타이틀이 있기는 해도 내 친구들 보면 가정의 돌봄을 잘 못 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이런 맞아.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아라고 낙인 찍혔다 하는 애들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래요. 부모가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데 잘못된 관심 아니면 너무 관심을 못 받는 애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균형을 이루는 부모한테서 커서 다행히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걸 안다는 게 참 대단한 건데. 네. 아이가. 그래서 결국은 입양 가족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들을 다 잘 키우는 게 어른들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 중에 하나가 입양아들이 엇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윤정이 말을 들어보니 입양한 애들이 엇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관심 네, 많거나 지나치거나 부족한 관심을 받은 그 친생자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부모라는 것 자체가 참 하기 힘들잖아요. 부모 되기 힘들잖아요. 부모. 입양을 함으로써 좀 더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딱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부모가 된 거죠. 맞아요. 내가 부모다운 부모가 된다는 게 뭘까라는 거를 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낳은 자녀가 3명 있고 넷째를 입양하면서 나는 정말 부모가 뭐지? 자녀는 정말 어떤 존재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라고 깊이 있게 고민한 거는 입양을 하면서였어요. 그래서 나를 키운 게 우리 넷째 입양이 나를 키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우리 막내가 저를 좀
조금 더 키웠어요. 우리 막내가, 다른 면으로. 막내가 어떤 다른 면에서 키웠는데 은정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절 너무 미워했었어요. 아, 그냥 왜? 미워한 게 아니고 정말 지독하게 미워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은정이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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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했었어요. 은정이만 유치원에 들어서거나 유치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은 내려서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딸 이러면서 늘 은정이를 맞이해줬어요. 그런데 심지어 유치원 안에서도 얘를 편애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은정이는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알고 선생님은 날마다 나를 딸이라고 하고 엄마는 맨날 밥 안 먹는다고 야단치고 뭐 언니를 더 이뻐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감정 상태에서 애한테 입양 얘기를 늘 할 때마다 친생 아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아빠는 지금의 아빠가 날 낳아주신 아빠고 유치원 선생님이 날 낳아주신 엄마고 지금 이 입양 엄마만 사라져주면 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갖고 저만 보면 노려보고 째려보고 대답 안 하고 툴툴거리고 뭐 야단치면은 정말 대꾸도 안 해요. 눈물만 뚝뚝뚝 흘리지 정말 대꾸도 안 하고. 이 엄마만 사라지면 돼. 네, 근데 그 느낌이 난 네가 정말 싫어. 아, 정말요?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린 게 이렇게까지 싫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막 불쾌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날이 허다했는데 어느 날 딱 제 마음속에 아, 얘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유치원 선생님이 니네 엄마인 것 같으니? 그래서 했더니 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 엄마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은 거예요. 진짜?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봐라. 너 그러면 혹시 아빠는 너 낳아주신 아빠인 것 같으니? 그래서 했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 들켰구나. 다 털렸구나. 이런 얼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안 됐지만 상황을 정리하고 종료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 착각하지 마. 이 아빠는 큰 오빠랑 작은 오빠 낳아준 아빠고 언니 낳아준 아빠도 따로 있고 너 낳아준 아빠도 따로 있어.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냥 네가 이뻐서 딸 하는 거지 너 낳아준 엄마 아니야. 너 낳아준 엄마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엄마 몰라. 근데 아닌 건 분명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울어도 울어도 그렇게 슬피 울 수가 없고. 정말. 근데 부정하고 싶은 거지. 이제 네. 그런데요. 그렇게 슬피 우는데 소리가 안 나요. 와. 충격이었구나. 정말로. 정말 충격이었어요. 걔는. 저는 애가 그렇게 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소리도 안 나고 정말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데 제가 말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울을까. 생각해보니까 깨쳐줄 건 깨쳐줘야 되겠고 품어줄 건 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날 들어갔고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 3년 걸렸어요. 3년? 한 3년. 지금은 말할 수 있다예요. 얘가 5살, 6살 때 그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음이 돌아왔어요. 아무리 애가 그래도 억장을 놓고 막 말 안 들으니까 정말 밉더라고요. 아, 그럼요. 정말 미운데 어느 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날 테스트하고 있구나. 얘가 날 테스트하는구나.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 괴롭혀도 날 사랑해? 아, 엄마 사랑의 깊이를? 네.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여도 나 이뻐할 거야? 엄마는 내 엄마 할 거야? 네, 엄마 내 엄마 할 거야? 이거를 계속 짚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래서 아 내가 1cm 열면 얘는 1cm 들어오고 3cm 열어야 2cm 들어오고 5cm쯤 열어야지 3cm쯤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또 애를 훈육해야 될 때 훈육을 안 하는 건 또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야단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1만큼 야단쳐야 되나? 5만큼 야단쳐야 되나? 이거를 맨날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3년 걸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장난치고 뭐 놀다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내 진짜 엄마지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진이 언니한테 혼났어. 머리를 쥐어가고 그걸 이제 알았나. 여기 지금 우리 모두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아,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조금 기다려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장아가 아니고 신생아 입양이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간 날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정이 같은 경우는 입양에 대해서 너는 엄마가 두 명이야 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다가 그쵸.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게 딱 걸리면서 그러니까 이 엄마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 얘기도 진짜 꼭 해줘야 돼요. 엄마가 널 낳지 않았어. 아빠도 널 낳지 않았어. 아빠 이야기가 빠지니까 헷갈리는구나. 조합을. 예. 그럼 어떤 윤정이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기만 한 줄 알았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 힘들고 마음고생을 또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처음에는 들을 때는 띠모임이고 되게 좋아 그랬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이제 곧 우리 애가 커가고 있으니까 띠모임 그 밑에 있는 젊은 입양 엄마들을 저는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입양 선배들로부터 입양하면서 이제 입양 선배님들 얘기를 그게 지금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아 우리 이야기를 이제 입양한 젊은 입양 부모들한테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 띠모임의 특수회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실은 오늘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 윤정은정맘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만들어주신 말띠 모임의 말띠 아가들이 이제 막 말 트이는 아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 입양톡, 사랑톡, 톡톡 이 삽입음을 저희 말띠 아가들이 다 참여를 하기로. 와. 네, 그래서 저희 아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느라. 부모님들의 목소리와 더불어 아이들이 실수 많이 하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받아주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오늘 특별 이벤트를 하나 하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윤정 은정맘님께서 후원하셨던 그 띠모임 있죠. 그 무슨 띠 뭐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뭐 그러는 말도 많은데 참 그 띠모임 이름을 그 댓글로 올려주신 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좋다. 네. 오, 좋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네, 그 정도면. 무슨 띠? 네. 그래서 예, 무슨 띠인지. 아 팝빵. 후기에 남겨주시면 그렇죠, 되는 후기에 건가요? 댓글로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에게 네, 저희가 상품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저 갑자기 제안인데 한 번만 하면 너무 야박한 것 같은데 조금 늘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두 분으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눈 감으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은정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 많은 감동도 오고 또 어쩜 아이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잘 컸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아까 뒤에는 마음고생도 좀 하셨구나. 이게 꼭 모든 게 다 좋고 아름답지만은 않구나. 호수에 백조가 이렇게 고요히 가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선 발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게 보였는데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를 잊어버리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윤정 은정 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팝빵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입양계의 내비게이션 윤정 은정 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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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회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볼트 한사랑회 3살 말띠 모임 김이원, 정예나, 석주희, 윤동하, 노혜원, 이래 어린이 고마워요. 덕분에 입양톡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100단위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팟빵 후기에 계속 남겨주시고요. 페이스북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언젠가는 행운이 다가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는 기쁨으로 저희도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고 어려운 이야기도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allovetalk
숫자 0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이 삽입은 맵세지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아이 목소리 제일 예쁘게 내보내고 싶으신 마음에 힘들어하시는 건 알지만 실수 버전이 더 재밌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편안하게 휴대폰으로 녹음하셔서 allovetalk@gmail.com이나 아니면 010-9245-7836으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가족 한마음 대동제가 있습니다. 모든 네. 입양가족들이 오셔도 되는 행사인데요.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요? 금천구청에서 모입니다. 한국입양홍보회에서 했던 입양 수기 및 사진 공모전 수상식도 있고요. 아이들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있고 점심 공짜로 제공되고 그 이외에 많은 선물과 행운권 추첨, 기념품 제공 있습니다. 이번 엠팩 여름 캠프에서 그 강내호 선생님, 박유환 선생님, 신성훈 선생님 오셔서 그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수준 있는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음향 장비 빌리는 데만 200만 원을 투자하신다고 하네요. 대단한 네. 공연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입양 가족의 오빠가 속해 있는 중학생 댄스 동아리에서 와서 또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전국에 있는 모든 입양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니까 적극적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11시 금천구청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입양 홍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톡톡 전용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운으로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노래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되게 좋죠. 다음 받으세요. 빨리빨리. You are my one이라는 노래는 입양톡에 출연하신 적 있었던 성인 입양인 신성우님께서 입양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곡으로 여러 가수들, 입양가족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수익금은 35년간 엠팩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의 차에는 이미 입양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또 출산을 하셨어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어.